이제 3부예요.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거는 왜 일어나게 됐냐면요. 우리나라의 학제가요. 보통학교 또는 소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학교 또는 소학교가요. 보통학교 또는 소학교가 당시에는 6년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학교는 5년제였어요. 그 우리나라 근대 시대의 중학교는 5년제였어요.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합해져서 중학교였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당시에는 고등교육이라고 할수 있지만 전문학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근대 시대 때 전문학교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현재 대학교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 전문학교는 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전문학교의 학제는요, 대학이 아니었어요. 대학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손으로 대학 만들자. 뭐, 이런 취지의 운동 되시겠어요. 그래서,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1923년에 이 발기를 하면서 취지를 발표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모두 필요하도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한 일이 되고 가장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있고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아니 된다. 자, 아프리카 TV에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민중의 보편적인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은 고등교육이 아니면 불가하며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려면 뭐 등등 이런 취지가 중력이 돼 있어요. 오늘날 조선인이 세계 문화민족의 일원으로 남과 어깨를 견주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도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무단통치 시기 때부터요. 각종 종교계에서 민립대학 허가 요구가 꾸준히 제기는 되고 있었어요. 당시 근대식 학교들 있죠? 뭐 대성학교, 뭐 양산학교, 오산학교 뭐 이런 학교도 있잖아. 근데 이런 학교들은 고등학교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유관순 열사가 나왔던 이화학당 있죠? 이화학당은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가 아니고 이화여자고등학교예요. 그 이화여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화여고, 이고도 있어요. 이화여고는 서대문역에요. 그 농협 본사 있거든요. 서대문역에 농협 본사가 있어요. 그 농협박물관. 그 농협 본사 뒤에 골목길 들어가면요. 정동 쪽으로 좀 들어가면 거기에 이화여고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 이화학당의 발생지예요. 이화학당의 발생지고요. 그렇고 1920년에요. 월남 이상제를 임시 석장으로 본 거예요. 자, 월남 월남이라는 호가 있네요. 베트남의 한자어가 월남인데. 어쨌든 그래서 조선교육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 뭐 잡지 발행회 도서관 경영 뭐 하면서 잡지 발행하고 도서관 경영 하면서 좀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 인프라 구축은 이미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목표를 두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조선 총독부가 인가를 해줄 리가 없죠. 1920년 8월에요. 조선 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를 했지만 거부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가 1920년대부터 그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면서, 근데 이 문화 통치라는 게요, 문화적으로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제의 사상을 세뇌시키는 교육정책이 문화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뭐 학교 뭐 이런 거 세우게 해달라, 회사 만들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요, 뭐 영화 만들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그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쳐요. 회사는 신고제로 바뀌었지만, 근데 문제는요, 그 문화와 관련된 거는 사상적인 게 들어가면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를 교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된 거야. 그래서 1921년엔 다시 그 뭐냐 이들이 조선교육협회로 이름을 개칭을 하면서 총독부의 인가를 다시 받는데 성공은 했어요.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정치성은 배제하라. 정치적 목적을 뺀다는 조건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대학 설립운동이 생기게 된 이유는요. 사실 국채보상운동하고 좀 연결이 돼요. 이게 국채보상운동하고 왜 연결이 됐냐면요. 당시 참가했던 사람이 양기탁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경술 국치 이후에 이 국채보상운동으로 모여있던 그 자금을 쓸 데가 없는 거야. 돈이 모이면 뭐해, 쓸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미 국치가 경술 국치로 나라를 뺏겨버렸으니 국채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국채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이거를 그 뭐냐 그냥 두자니 모금해놨던 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기탁 같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 자금을 교육에 쓰자 해서 그러면 학교를 만들어보자,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1922년에 일제가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게 돼요. 제1차 조선교육령은 당연히 그 무단통치 시기겠죠. 아, 네, 축하 고마워요. 오랜만에 왔네요. 그래가지고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에 공포한 게 그 일제가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는 그 타이밍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대학 교육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조금 열렸다는 거는요, 원래 당시 일본의 학제는요,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 3년 이후에 그 제국대학에 입학하는 게 교육 그 학제였어요. 당시에는 중학교가 5년제였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910년대까지는 보통학교 5년, 고등보통학교 4년이었어요. 그리고 끝이었어. 그래서 대학이 없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요, 고보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 대학도 당연히 못 가고 전문학교도 못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아, 물론 처음에는 전문학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중학교부터 다시 다녀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일파 말고는 이 대학을 거의 못 가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못 가는 상황이었어. 현실적으로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으로 바뀌어서 학제만으로도 일단은 뭐 고보는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보 졸업하면 원래 전문학교라도 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의 고려대학교가 된 보성전문학교가요,
이거는 천도교 재단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 손병희가 만들었던 그 천도교 재단에서 운영을 했던 보성 전문 학교가 딱이 1910년 이때쯤에 보성 전문 학교로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전문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연세대 학교의 시초가 된게 연희 전문 학교거든요. 이 연희 전문 학교도 딱요 시기쯤에 전문 학교인가를 받게 돼요. 그전에는 전문 학교도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조선의 학자만으로는 대학에 못 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냐? 우리나라 사람이 이 전문 학교를 마치고 나면 대학에 가려면요, 일본에 유학을 가서 구제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냥 고등학교가 아니고 구제고등학교라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 검정고시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이런 데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마친 다음에 대학에 가든지 대학 예과 예비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학제 시스템 때문에 일본이 경성제국대학, 현재의 국립서울대학교를 시초가 된게 경성제국대학인데, 그 SNU의 시초가 된게이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이 경성제국대학에 일본의 대학에는 몇개 없는 예과를 만들어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대학에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는 준 거예요. 좀 차별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교육협회가 주도를 해요. 그래서 그 1922년 6월 민립대학 기성준비회가 결성이 됐고요. 11월에는 이상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교육회를 모체로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23년 3월 29일에 발기인 1170명 중에서 462명이 참석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못 오겠죠. 뭐 수도권 사람들이 중심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중앙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YMCA 이런 데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총회가 3일이 열려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발기 취지서를 냈는데, 그래서 대학 설립 계획서가 확정이 돼요. 일단 대학 설립 계획서 내용은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462명이 참석했었다는 그때 기념 사진이에요. 단체 사진. 자본금을 1,000만 원을 모으는 거야. 자본금 1,000만 원을 3년 안에 모아서 법학과, 경제과, 문과, 이과, 공과, 의과 등의 순서대로 개설을 하자는 거야. 법과를 먼저 개설하려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포함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정치인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제학과. 그 다음에 이제 문과를 만들어낸 이유는, 자, 그 문과는 언어, 문학, 그리고 역사, 철학, 역사까지. 역사까지를 이 언어하고 문학하고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문과예요. 여러분들 흔히 문사철 들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역사니까 저 역사학자잖아요. 제가 역사학자인데 저는 참고로 저는 학사까지밖에 학위가 없어요. 저는 학사까지밖에 학위가 없어요. 제가 대학원을 못 갔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을 못 갔기 때문에 학사까지밖에 학위가 없는데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게 되면요. 역사학자들은 문학 석사, 문학 박사가 돼요. 그래서 문학 석사, 문학 박사가 돼요. 그래서 이 문과에서도 역사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이과는 자연과학이죠. 그 다음에 공과, 공업, 공업기술을 가르치는 학과. 그리고 의과, 의대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조선교육회가 좀 나름 조직력이 있었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대규모의 모금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조선교육회라는 단체는요, 국채보상운동을 한번 해봤던 사람들이 모인 거야. 국채보상운동을 해봤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제 해봤으니까 좀 조직력이 좀 어느 정도 좀 단단했어. 그래서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뭐 이런 그 뭐 이런 구호를 세웠어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계는 있었어요. 당연히 일제가 방해를 했겠죠. 그래서 계획했던 만큼 모금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1924년에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성제국대학은 저기 대학로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 그 서울대 그 뭐냐 그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가 서울대 의대거든요. 그 서울대 의치대가 그 연건 캠퍼스에 있어요. 의대가 연건 캠퍼스에 있는데 연건 캠퍼스가 저기 대학로에 있죠. 그 대학로 기준으로 서쪽에 있죠. 대학로 기준 서쪽이 지금 서울대 연건 캠퍼스가 있고 대학로 기준 동쪽에 지금 약간 좀 옛날틱한 건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가 경성제국대학의 대학 본부였어요. 거기가 대학 본부예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지금 관악산에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설립운동은 실패했고요. 그 설상가상으로요, 자연재해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생기면 이게 그 누가 방해를 안 해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모금을 하려면요, 서민들이 성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재해들이 각종 재해가 겹친 거예요. 뭐 당시 홍수, 가뭄 등 각종 기근이 좀 심했어요. 기근 현상이 좀 심했고 1920년대에 일본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생기는 바람에요. 그 혹시 영화 박열 보면 거기서도 지진 났다는 걸 아마 알 거예요. 관동 대지진이 생겨버리면서 현실적으로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일제는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버린 다음에 남은 잔여 세력을 싸그리 탄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민립대학이라고 하면 사립대학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최초의 사립대학 설립의 길은 여기서 끊기게 돼요. 경성제국대학은 그리고 일본이 왜 만들었냐면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주했던 일본 사람들을 위한 대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위한 대학을 만들어준 거야. 경성제국대학은 우리나라 통치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대학이야. 아주 그냥 정말 뼛속부터 썩었던 거지. 다만 원래는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민립대학의 설립 계획은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경성제국대학 설립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래서 처음에 일본의 취지는요, 원래 일본의 취지는 그래 이 경성제국대학에는 일본인들만 입학시키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쭈구리 조선인들이 얘네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싶을 만큼 그래도 나름 머리가 컸구나 하니까 일본 이제
일본 측의 총독부에서도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들 문화 통치가 뭐예요? 문화적으로 세뇌시켜가지고, 일본의 신민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한국 신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꾼 거예요. 한국 신민학교예요. 그걸로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제국대학에 조선인들을 입학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그 조선 통치에 써먹을까? 해가지고 이런 거지. 일본인들이 통치하는 것보다 조선인들을 일본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통치하는 데 써먹자. 해서 조선인들의 경성제국대학 입학을 허가를 하게 된 거예요. 조선인하고 제조선 일본인, 그러니까 조선 통치를 위해서 조선에 와서 살고 있는 일본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일본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본에서 나름 한반도로 유학을 시키는 거야. 이 비율 1대1대1로 맞춰서 입학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경성제국대학에 법학부하고 의학부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어요. 법학부하고 의학부가 중심으로 설립되었어요. 근데 의학부가 설립된 거는요, 의학부는 이게 나름 사람들 먹고 살, 정말 생명과 관련됐던 학부기 때문에 의학부는 설립이 된 거고요. 뭐냐? 정치학부하고 경제학부하고 이공학부는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요. 일본은요, 뭐냐? 동경의 제국대학하고 경도에 있는 제국대학, 이두 군, 도쿄하고 교토, 경도는 옛날에 수도였거든요. 어쨌든 이 도쿄제대하고 교토제대, 이두 군데 제국대학을 제외하면요. 일본은 사실 일본 본토에서도 경제학부를 독립학부로 만든 대학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도쿄제대, 교토제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경제학부가 독립됐던 데는. 그렇고, 일본의 정치학부는요. 일본은 지금도 일본의 대다수의 대학들이요. 정치학과는 법학부에 속해 있어요. 정치학부가 따로 독립돼 있진 않아요. 법학부에 속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1930년대 도호쿠 제국대학의 경우는 법문학부에서 경제학자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학칙은 변경이 됐어요. 근데 법학과에서 경제학 중심 이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이. 그러니까 경제학사 학위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법학부 안에서 경제학을 이수할 수는 있게 주는 거지. 여러분, 이수했다고 해서 학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수만 시키게 해주고 학위는 안준 거야. 경제학위를 안준 거야. 그러니까 이수는 할수 있었어요. 경성제국대학이. 그리고 오히려 이과, 공과, 농과 계통의 학부, 그러니까 이학부, 공학부, 공대, 그러니까 자연과학대학, 그러니까 과학대학, 공학, 뭐냐, 공과대학, 아니면 이제 농업대학, 농업과학대학. 그러니까 농생명과학대학 이런 계통의 학부 개설을 희망했던 사람은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를 배우고 싶었던 거야. 오히려 본토 출신 일본 사람들이 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학부하고 문학부하고 통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법학부하고 문학부를 통합했다. 그러니까 법학부에서 일본식의 정치를 교육을 하잖아요. 경성제국대학에서 일본식의 정치 교육을 하잖아요. 법학부에서. 거기에다 법문학부를 통합시켰다는 것은 문학. 문학은 민족들의 정신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인문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문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언어, 그리고 언어, 문학, 역사. 이거를 문학부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원래 그쪽이 기본 베이스예요. 언어와 역사. 물론 언어를 심화시키면 물론 문학도 배우겠지만 언어, 문학, 역사는 그 인문학, 그 정신적인 교육이 정말 필수적인 교육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성제국대학 법학부에 법문학부로 통합시켰다. 일본 문학, 일본 역사식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세뇌시키겠다는 거야.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의 이공학부는 1941년에 설치는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좀 챙기긴 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민립대학 설립운동 역시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를 대놓고 깠어요. 사회주의자들을 깠던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그 다수의 미취학 어린이들의 교육이 기본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등교육부터 배워야 거기서 대학을 갈 사람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고등교육까지 받은 형편이 된 사람들이 진짜 극소수 잘 사는 집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집안의 학생들은 대다수가 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립대학이든 관립대학이든 대학의 설립 자체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친일파들만의 리그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를 깐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교육으로 실력 양성 운동을 하려면 그 야학, 강습소, 그러니까 약간 대안학교, 대안학교 이런 거 많이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교육받지 못했던 일반 대중들을 기본 교육부터 시작받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우선이 아니냐. 근데 사실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이 할 말은 했네. 이거는 1923년에 전조선 청년당 대회에서는요 대놓고 민립대학 설립운동 타도를 결의를 했었어요. 결국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협조를 대놓고 안 했어요. 결국 이게 민심이 먹혀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민심의 입장에선 그거야. 나도 소학교도 못 보통 학교도 못 가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교육도 못 받아본 현실에 무슨 대학이냐.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어떻게 보면 물산장려운동이 물가 조절을 못해서 실패했다는 걸 약간 그런 서민들을 위한 거를 개선을 못했다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면요. 민립대학 설립운동 역시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생각했던 운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그러니까 대중적인 운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에 든게 있어야 뭐 그래 우리 후손들을 뭐 대학에 보내자 뭐 이런 어르신들이 좀 도와주기라도 하지. 그 어르신들이 학교를 다녔냐고.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없으니 뭐 대학? 그게 뭐야? 뭐 대학? 그 사서삼경이 그 대학이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였거든. 다이쇼 시대. 어쨌든, 그래서, 문화 통치 시기는 사실 좀 그렇게
그런 좀 약간 물렁물렁하게 좀 나가긴 했었어요. 그런 약간 문화 컨텐츠 활동과 관련해서 그래도 나름 길을 열어주긴 했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1930년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일본에서든 조선에서든 사상적인 교육은 일제히 통제를 시작했어요. 민입대학 설립운동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지금 문제되는 거는 많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왜 문제냐면요. 엘리트화를 너무 시킨다는 거야. 엘리트화 교육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야. 모든 국민이 다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야.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냐? 대학에서는 정말 좀 학술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지. 그런 여러분들 그 기업 취업해가지고 저기 현장으로 투입되는 직업들 있죠? 이런 현장 직업은요, 솔직히 4년제 일반 대학보다는 차라리 전문대학이 그런 실업적인 교육은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업계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차라리 전문대학이 그런 관련 업계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래서 뭐냐?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요. 기업에서도 이제 좀 엘리트 직원들 있죠. 정말 우수 직원들은요. 이제 그 기업에서의 그 직원 양성 필요성에 의해서 그 실적 우수한 직원들을 또 뭐냐, 월급 주면서 공부시켜줘요. 그러니까 기업에 월급을 주는 이유는 이제 학교에 다닌 동안 먹고 살라는 거야. 학교에 다닌 동안 먹고 살수 있게끔, 월급 주면서 학비 지원해주고,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 나가고, 그래서 이제, 뭐냐, 그 대학원에서 교육기간 끝나면 바로 회사로 복귀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요,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대학원을 보내주는 목적은요, 그 대학원 나오는 직원들은 보통 그 다음에 이제 고속승진이거든. 그러니까 고학력자잖아요. 나름 고학력자고, 그럼 기업의 그 업계에서 정말 그 실무뿐만 아니고 지식적으로도 전문인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임원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대학원을 다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으로 키우는 목적으로 대학원을 보내주기도 해요. 물론 대학원 다닌 동안 그러면 직급은 유지가 되겠죠. 직급을 아마 뭐 몇 호봉 이런 걸 주겠죠. 물론 학점 관리 잘해야 되겠지, 대학원 다니면.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그렇게 보내주는 기업도 있어요. 자기네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원을 보내주는 기업도 있고요. 하여간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개나 소나 다 대학 보낸다 그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슬슬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처럼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분야별로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특성화 고등학교들은 이제 그 일종의 직업 교육을 시키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대학을 갈 수는 있어요. 대학 갈때 수능에서 직업 탐구 선택하면 그걸로 수능 봐서 대학 가시면 돼요. 특성화고 나오신 분들은. 근데 이제 특성화고는 사실 대학 진학률보다는 취업률이 높죠. 취업이 목적이거든. 그래서 고3들 중에서 일찍 취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특성화고 나와서 고3 때 이미 취업해서 그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 봤었어요. 대단하더라고.
돈 많이 벌잖아. 좀. 근데 사실 당시 이때 일본도 좀 문제는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좀 아시아 쪽의 교육 시스템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는 수능 이런 것처럼 이 동아시아 쪽이 너무 그 대학 교육에 너무 그 대학 보내는 거에 너무 그 열의가 불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 때부터 시작됐던 그 과거 제도가 이 피해가 이렇게 된 거야. 과거 제도의 피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그 대학을 많이 보내려고 그래. 하여간 결국 이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문제는 너무 소수의 엘리트들만 생각했던 그 설립 운동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대중들의 지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뭐 일단은 그래서 좀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제가 좀 애초에 취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좀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인들의 손으로 일제 강점기 때는요, 사립대학이 전혀 세워지지 못했어요. 사립대학이 아무것도 세워지지 못했고, 보성전문학교는 이제 나중에 광복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 관련 그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대학으로 승격이 된 거고요. 고려대학교로 승격된 거고, 연희전문학교는 연세대학교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일제시대 때 전문학교에서 대학교로 승격이 된 학교들을 전부 빼고, 전부 다 빼고, 광복 후에 처음부터 대학으로 세워졌던 학교는 1947년 11월 단국대학교가 최초예요. 네, 제가 단국대학교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인 단국대. 네. 나름 역사적인 학교로 나왔죠, 저는. 네. 단국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이에요. 민족사학이라 불리죠. 민족사학이라 불리는 단국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대학을 나중에, 광복 후에 대학을 세운 경우도 있어요. 평양에 있었던 숭실중학교 있죠. 숭실중학교는 1940년대 신사참배에 반대했다가 강제 폐교를 당해요. 이때 윤동주 시인도 문익환 목사도 숭실중학교를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었어요. 숭실중학교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었고, 이때 강제 폐교가 되고, 강제 폐교가 되고, 숭실중학교는 나중에 광복하고 다시 개교를 했다가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옮겨와가지고 현재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자리 잡고 있어요. 숭실중고등학교로 지금 이제 학제가 개편이 됐죠. 그래서 숭실고등학교가 지금 그 신사동에 있어요. 제가 수능 봤던 장소가 숭실고고, 토이킹 대균쌤이 숭실고를 나오셨어요. 그렇고, 숭실학교가 나중에 광복 후에 저기 그 동작구에 숭실대학교를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런 거고, 정동에 있는 이화학당도 나중에 이화여자 고등학교만 있어요. 이화여자 고등학교만 남고, 현재 신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여자 대학교를 만들게 돼요. 우리나라의 여대 중에, 사실 저는 대학 서열 따지는 거안 좋아하는데, 대학 랭킹 1위라고 그러죠. 수능 끝나고, 우리 그큰 종이 나오는 거 있죠. 그 대학 점수별 배치표. 여대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게 이화여자 대학교예요.
우리나라의 그 민립대학 설립 운동과 관련돼서는 그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이제 한 3시까지 추가 토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 나름 생일이었거든요.